결국 이 일로 정인지는 의금부 감옥에 갇히게 됐다. 아, 이게 어찌된... 전하께서 부처를 그리로 지극히 생각하시니 전하께선 꼭 극락에 가실 겁니다. 정신이 좀 드십니까? 아,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아, 여기 숙주, 내가 그 전날에도 집에를 못 가고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술이 너무 취했었나 보. 굳이 기억하려 하지 마십시오. 기억이 난다 해도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대감. 정인지의 행동은 큰 논란을 일으켰다. 전하, 불경한 짓을 저지른 영의정에게 벌을 내리셔야 하옵니다. 영상은 뭐라더냐? 너무 취해서 아무 기억이 없다고 하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의금부 감옥에 갇혀 있으니 큰 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사옵니다. 전하께서 풀어주시라 명하셨습니다. 세조는 대신들의 간언에도 불구하고 정인지를 용서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하, 성운이 만국하옵니다. 얼마 후 다시 열린 세조와의 술자리. 고초를 겪은 후에도 계속된 세조와의 술자리는 정인지에게 곤욕이 아닐 수 없었다. 내 술은 강요하지 않을 테니 적당히들 드시오. 술자리에서도 정사를 논하곤 했던 세조 때문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정인지. 좋아하는 술을 눈앞에 두고도 선뜻 마실 수 없었는데. 오늘은 절대로 실수를 하면 안 돼. 아니, 그래도 조금만 마시면 안 돼. 안 돼, 술 마시면 취하고 취하는 실수로 아예 먹지 마. 과인도 술을 좋아하지만 영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듯 싶소. 과인이 돌이켜보면 참 많은 희생이 있었네. 그래서 내 이번에 불사를 일으켜 비명에 죽은 이들을 위로하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뭐라고 하셨어? 과인이 잘못했다? 했죠. 잘못. 옛날부터 그렇게 가르쳐도 유학의 도리를 모르니 나도 지친다, 지쳐. 에? 이보시오, 영상대감! 전하, 영의정 정인지에게 극형을 내리셔야 합니다. 어디 이런 불경스러운 사를. 영상, 비명에 간 사람들 명운을
위로해주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니지 않을까? 에이, 그럼 애초에 죽이지를 말든가. 조카까지 죽였어야 했냐, 이 말이다! 또다시 술에 취해 세조에게 반말을 하고 죽은 단종을 입에 올린 정인지. 정인지 내놈! 거듭된 술주사로 결국 정인지는 고향 부여로 유배를 가게 됐다. 이 지루한 유배지에서 내 너 하나로 어찌 버틸지. 전하, 소신 죽어 마땅한 짓을 저질렀사운데 이리도 너그러운 벌을 내려주시니 성운이 망극하옵니다. 그래서 더 고마워하라고 준비한 게 있죠. 열어보아라. 앞으로는 그 잔으로만 술을 들라. 단 하루에 딱 세 잔만이다. 알겠는가? 이것을 어길 시에 그대의 목숨을 내 손으로 거둘 것이다. 예, 전하. 명 받들겠습니다. 그렇게 세조의 명을 받고 유배 생활을 하게 된 정인지. 기별도 안 가니 이마만 베렸네 그냥. 아, 그런데 전하, 꼭 가셔야겠습니까? 사람을 보내도 될 것을 굳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정말 그 못된 술버릇을 고치고 있는 건지. 하지만 세조를 기다리고 있는 건 만취해 잠이 든 정인지였다. 당장 일어나지 못할까? 대감, 대감, 정신 좀 차리십시오. 대감. 아, 숙주. 아,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전하를 모시고 왔습니다. 전하! 영의정인 한자가 술 때문에 유배를 와놓고도 내 명을 어기고 또 술을 범하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이오? 아주 전하, 오명을 어기다니요. 제가 오명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현장을 들키고도 세조의 명을 어기지 않았다 주장하는 정인지.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작은 술잔이 성에 안 찼던 정인지는 궁리 끝에 꾀를 냈는데.
잔을 두들겨 대접처럼 크게 만들었던 것. 전하, 이 잔에 딱 한 잔만 드셔보십시오. 술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과연 세조는 정인지에게 어떤 처분을 내렸을까? 1459년 정인지는 결국 술자리에서의 실수 때문에 유배를 떠나게 되었지만 세조는 그를 3개월 만에 유배지에서 풀어주고 영마를 타고 올라오게 하는 선처를 베풀며 다시 벼슬 자리도 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하동 부원군으로 삼게 되는데요. 왕에게 반말을 하고 세조의 영린이었던 단종의 죽음을 언급한 정인지의 행동은 목숨을 잃을 만큼 엄청난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같은 성격의 세조가 그때마다 몇 번이고 정인지를 용서해주고 그를 측근에 두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세조가 정인지를 얼마나 아끼고 총애했는지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